우와. 철이 지금 뭐하러 왔죠, 카이? 저희 일본 갈 건데 짐 싸러 왔어요. 오, 예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데뷔하고 난 뒤로 첫 공항 가는 거잖아요. 다 왔지? 맞아요. 지금 좀 많이 오호, 설레요. 해외. 저랑 카이가 같은 캐리어에 짐을 싸거든요. 제 캐리어? 제 캐리어 이렇게 쌀 거예요. 와, 이것도 채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해요. 저희 사실 이렇게 거실에 다 있어요. 저희 옷장이. 저는 이번에 또 새로 산 보라색 수트가 있거든요. 오, 오 예쁜데요? 제가 진짜 보라색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보라색 수트 샀는데 이티를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검정 후디. 아, 카이 후디. 저는 미국에 살았을 때 네. 제 집에서 빨래 담당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여기 팔 뭐지 스니스 안으로 접고요. 오, 뭔가 벌써부터 깔끔한데?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반. 네. 딱 중간을 들어가게. 네. 이쪽도 한번 이렇게 중간에. 오오 벌써 뭔가 모양새가 하나, 나와요. 둘 하고 이 후드 속에다 넣어요. 오. 그럼 대박. 딱 예쁘게. 우와 그죠? 진짜 무슨 비니 사이즈가 됐어요 거의. 대박인데? 제가 나도 해봐야겠어. 저 한번 지금 배운 대로 바로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팔을 정말 좋다요. 네 맞아요. 팔을 접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한번 반씩 접고 한번에서 접고 한번 더 접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오 진짜 빨리 배우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었던 것 같은데. 우와 오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 아까 후드티라고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져가지고. 와. 정말 캐리어 살 때 꿀팁입니다. 아, 저는 시애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는 꼭 이 티셔츠 챙겨요. 거의 시애틀 홍보대사예요, 진짜. 네, 왜냐면 저는 시애틀에서 왔다. 알아야죠. 네. 마지막으로 되게 신기하게 킹덤이라고 적혀 있는 셔츠가 있어요. 오. 에펜치 킹덤이잖아요. 어떻게 딱 그게 왔냐? 에이, 킹덤. 오, 그렇네. 써져 있네요. 킹덤. 저도 이제 힌트를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힘 발표할 때 많이 없어서 이 브이넥을 넣겠습니다. 사실 제 캐리어를 싸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데뷔를 하고 숙소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가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뭐 해외를 나갈 일이 있거나 할 때도 부모님이 항상 싸주셨어가지고 첫 캐리어 싸는 것 같아요. 킹덤. 어? 이게 킹덤 옷이에요. 킹덤. 예. 긴 팔. 대박. 저희의 첫 공항 캐리어 싸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짜잔. 안녕. 사실 이게 제가 아끼는 캐리어예요. 네. 저는 약간 캐리어가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요. I like shining. 아. 반짝반짝. 여기다가 부자마 좀 넣어볼까? 부자마. 어, 부자마. 예, 부자마 사요. 저는 제 ACDC 부자마스. 예, 맞아요. 브라이언이 자주 입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부드러운 면 좋아해요. 그래서, 오. 네, 이런. 잘 때 편한 거 좋아해요. 맞아. 그리고 브라이언이랑 저는 G그룹. 아, G그룹. 저희도 목을 하나씩 가져가려고요. 혹시나 막 앞에 편의점 갈 때나 제 머리가 망가져 있을까봐. 모자 하나씩 넣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끼는 파일 후디예요. 팔에 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I love this. 벨트. 제가 방금 캡틴 영국 후디를 숨겼어요. 비밀이에요. 언제 발견하는지 궁금해. 제가 숨겼는지. 네,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을 돌아왔을 때 어떤 패션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뭔가 블랙이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Wait, where's my hoodie? Did you take it? 네, dude. 어디에 놓은 거야? 옷장에 놔놨지?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여기 있어요!
드디어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어허, 미션 성공. 뭔가 스페이스 없는 것 같아. 저기까지 바지 엄청 좋아요. 저는 이런 그 살짝 와시 느낌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요. 저도 딱 좋다. 오케이. 아이. 오, 됐다. 됐어. 됐다. 그럼 네. 우리 이번에 네. 보자. 이번에 보자. 이번에 보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에 쓸 옷을 챙기러 왔어요. 지금 저희 캐리어가 저희 뒤에 있고요. 일단 제 캐리어는 아직 MD고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원래 파자마 많이 안 입긴 하는데 파자마 바지 일단 넣어주고요. 블루 블루 블루.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바지거든요. 이게 조금 통이 커요. 그래서 이것도 넣고. 사실 최근에 샀던 건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거 오버사이즈 느낌이라가지고 이거 좀 얇은 니트인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넣고 블루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두꺼운 비닐 되게 따뜻해요. 이것도 넣고 이 모자랑 이 비닐을 넣는데 이 비닐을 넣고 모자는 가방에 가져올게요. 여러분 저 이거 초코송이도 잠깐만 초코송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어 나도 하나. 아 저희 지금 싸야 된다고요. 저랑 시윤이 형 저랑 시윤이 형도 싸야 된다고요. 오케이 저는 이 정도까지. 안녕. 지금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퇴근 말고는 잘 안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옷을 저는 많이 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바지 하나는 회색 튜닝. 형 뭐 사고 있죠? 형은 약간 댄디 스타일이에요 진짜? 네 맞아요. 아 좋은데요? 이쁜데요? 그 최근에 산 거 아니에요 자켓? 어 맞아요. 숙소에 가져왔지만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반지범 니트. 약간 이런 느낌. 괜찮은 듯? 이거 상의 트레이닝복. 근데 이거는 숙소에서 잘 때 입을 바지. 이 모자는 제가 좋아하는 모자인데요. 번갈아야지. 어렵네 생각보다 옷 사는 게. 이거는 파우치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저희 세면도구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건도 챙길 거고요. 저랑 승무 거랑 총 두 개를 챙길 건데 일단 여기다 이거 챙겨둘게요. 자, 이 반백팀만 사면 끝이에요. 다 사셨나요? 저는 괜찮으세요. 오늘 저희 팀 사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재팬. 재팬. 일본 가요. 일본 가거든요. 킹덤. 킹덤 가는데 지금 공항이에요. 어 이거 뭐예요 키링? 어 소개해 주면 돼? 이거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맞아요. 이거 브라이언 형 아버지가 사주신 거. 저 이거 집에 그 살짝 지킴이처럼 놔둔 거예요. 침대 위에. 절대 안 빼요. 네. 아무튼 저희 공개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바로 이 앰플. 오. 폰케이스.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죠? 어, 이쁘다. 원앤인가요? 아니 이 루카리오랑 너무 찰떡 아니에요? 그니까요. 네. 저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오 여기 네, 저 각자 좋아하는 색깔로. 씨. 네. 지현 거도 있지 않나요? 저는 아쉽게 보라색이어서 저는 핑크색으로 했거든요. 아 진짜? 네. 제 거는 이쁘죠? 빠밤. 핑크색. 어떻게 보면 보랏빛도 나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이쁘다. 사실 이번에 킹덤은 2일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또 다음에 일본 프로모션을 위해서 되게 길게 가는 데가 있는데 그때 한번 좀 좀 리서치를 하고 좀 가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좋은 게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여행을 핑계로 또 이런 옷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네. 기분이 좋아. 바로 나오네. 그래도 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프로 아이돌이네.
비행기 탔어. What's like the longest plane ride? 제일 긴 비행기. 아마 제일 오래 탄 시간. 저는 힘드네요. 마카오 팬미팅 때 인천 국제공항에서 마카오 국제공항까지 3-4시간? 아, 3-4시간? 그게 제일 긴 거야? 진짜? 나 해외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 진짜? 우와. 나는 한국 왔다 갔다 하면 나만 맞아 좀 거의 12시간 11시간? 11시간 14? 14시간? 어. 밴쿠버? 진짜요? 어. 우와 14시간 네. 드디어 일본을 갑니다. 저희 이제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을 하고요.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고 일본 가서도 재밌게 잘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일본 가서 놀릴게요. 안녕. 네,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저희 이제 일본에서 첫날 우리 호텔인데요. 저희 잠깐 편의점 들렸다가 이제 모여서 다 같이 간식 먹으러 갑니다. Let's go. 여기 호텔 안인데요. 이것 봐요. 이게 호텔 안에 있어요. 짱파리스. 와우. 여기 누구 방이죠? 저희 집에. 안녕하세요. 오이시크 나래. 와. 와. 자, 풀어. 아, 와. 이게 누구 건지 혼자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저 좀 자잘한 거 많이 샀거든요. 오케이. 우리 진짜 어때? 진짜. 각자 방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비즈니스다. 진짜 정확하다. 야, 이거 이제 인사하려고 지금. 비즈니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재팬. 이제 일본 킹덤을 준비하러 왔고요. 킹덤 당일. 이곳 이제 어제 도착해서 리허설을 마치고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뒤에 이제 본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헤어 메이크업까지 마쳤고요. 이게 브라인 형도 안녕하세요.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있고요. 뒤에 캠든 형도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킹덤이잖아요. 오늘 떨리시나요? 아니요. 아직 안 떨리나요? 와, 무대를 봤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의자가 저렇게 맞아. 많은 의자 처음 봤어요. 우리 제일 뭐지? 큰 무대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에 제일 큰 무대고 뭔가 분위기 좋아요. 아, 분위기 좋아요. 멋있고 가족 같아요. 맞아요. 그 선배님들이 또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방금 오프닝을 찍고 한복을 했는데요. 네, 저희는 선배님들 뒤에 무대 쓰는 거 의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추추 트레인이라는 곡을 누구랑 하죠? 지우랑요. 그리고 소울 선배님이랑 민한 선배님이랑 같이 합니다. 맞아요. 이거 중앙센터에서 제어를 하면 우리께 자동으로 켜진다. 보이십니까? FNC 킹덤 그 여러분 이거 봐요. 내일 잘 했습니다. 우리 파워레인저 됐어요. 솔직히 그럼, 오늘 됐어.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 맞아. 긴장이 아니라 너무 익사이팅. 아 맞아. 너무 신나가지고. 왜냐면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후회한다고 바꿀 수 없으니까 파이팅하고 내일을 위해서 달린다는 게 맞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이제 매년 말마다 이렇게 킹덤을 하니까 이 킹덤 때마다 또 즐겁게 멤버들이랑 잘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 날인 만큼
무대를 부르시고 오겠습니다. 뭐 가져왔어요? 약간 스파이시 치킨 플레이버. 치킨이요? 뭔가 핫윙이다. 안녕하세요, 마카야입니다. 에퍼센드원 먹방 인 재팬. 예. Yeah. 일단 제거. 와. 라면 몇 개째 줘, 승무 씨? 오늘 세 개째요. 와, 승무 씨 지금 라면을 하루에 세 개를 먹는다고요? 무대 바로 가는데. 여러분 이제 잘 섞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오, 오. 엄청 꼬들꼬들하게 했어요. 제가 꼬들꼬들 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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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야 맛있다. 하지마. 맛있다. 아, 안 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최 트레이닝 끝마치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또 바로 다음에 정용화 선배님의 무대를 저희가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이번에 맡았는데 지금 이렇게 멤버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있어요. 후! 갑시다. 다음은 네. 이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오겠습니다. 빠이빠이. 화이팅! 네. 짜잔! 네. 끝났습니다. 우리 진짜 끝난다고 킹덤 진짜 끝이요. 저희 FNC에 이런 패밀리 콘서트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또 다음 연도에도 저희 멋진 곡으로 또 해보고 네. 싶어요. 형 근데 선배님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 진짜. 맞아. 진짜. 선배님들 전부 다 만나는 거는 오늘이 거의 처음이었잖아요. 한 그래, 번에 만나는 거.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맞아. 다 모이는 게 말이 안 돼. 너무 따뜻하시고 진짜 다 재밌어요 진짜. 맞아. 그래서 더 컴포트블했던 것 같아요. 맞아. 장난도 쳐주시고. 맞아 맞아. 맞아. 저희 킹덤 이 셔츠. 셔츠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 배터리 나간다, 배터리 나간다. 검정색. 그럼 다들 킹덤 수고 많으셨고. 또 저희는 다음 킹덤에서 또 뵐게요. 내년에 만나요. 사랑해. 사랑해. 아이스테로. 아이스테로. 저희는 이제 1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네요. 1분 일정을 마치고 한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본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 차크에 샀어요. 그 자랑 좀 해주세요. 가방 안에 있어요. 여의 안에 있어요. 녹을 가방 많이 사시던데요. 네. 지금 어땠어요? 더 아쉬운 게 많은데 저희 곧 1월달에 또 오니까 그때 봐요. 와우. 저희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탔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 갑니다. 와우. 데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쵸? 네. 안녕. 브라이언. 안녕.